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7일 목요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조금 전에 미국 주식 마감을 했는데 지수들이 다 어제처럼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나스닥이 가장 적게 하락했어요. 다우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0.77% 다우 하락하고 나스닥은 0.24%, S&P 500이 0.54%, 나스닥 100은 0.34%. 세 가지 지수 보면 나스닥이 가장 적게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S가 0.77% 다우하고 똑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거에 비례해서 XOXX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가 0.77, 0.94% 하락을 했습니다. 또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는 0.37%, 나스닥 100이 0.34% 하락을 했으니까, 또 S&P 500이 0.54% 하락해서 SPY는 0.56% 하락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어요. 무려 5.5%나 올랐습니다. 1.4%대에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오늘 급등을 하고 1.5%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똑같이 공포지수도 6.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방플러스 주식들 보면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넷플릭스, 테슬라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다들 조금씩 올랐어요. 테슬라가 604달러, 0.92% 상승을 해서 다시 600달러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페이스북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어요. 1.68%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이 0.39, 아마존이 0.95, 또 테슬라가 0.92, 엔비디아 0.12, 넷플릭스가 0.1% 상승을 한 종목들입니다. 방플러스는 생각보다 조금 하락을 했어요. SOXX 반도체 지수들이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SOX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보면 거의 다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도 하락을 했는데 어제는 마이크론만 상승을 했었거든요, 혼자. 그런데 오늘은 또 마이크론이 가장 많이 하락을 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2.06% 마이크론이 하락을 했어요. 오늘 미국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재 제로금리를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오는 2년 후에 2023년에는 두 차례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장 초반부터 보합권에서 계속 등락을 하다가 FOMC 결과에 낙폭을 확대했다가 다시 어느 정도 다 올라왔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연준 FED, FED라 그럽니다. FOMC 그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올해 미국 인플레이션 전망을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뉴욕 증시가 갑자기 하락을 했다가 다시 어느 정도 올라왔거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1.4%에 있었다가 1.5% 이상으로 6월 7일 날 이후에 최고, 올해 들어서 아마 거의 최고칠 겁니다. 연준은 백신 접종으로 경제 위기의 충격이 당연히 완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월 1,200달러씩 자산 매입을 했었는데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 지속을 한다고 했어요. 올해 실업률은 4.5%, 내년 실업률은 더 떨어지겠죠? 3.8%로 내다봤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실업률이 당연히 경제 활동을 하게 되니까 더 떨어지게 되죠. 모든 FOMC 위원은 올해 금리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7명의 위원이 내년 금리 인상을 보고 있고, 13명은 후년 2023년에 인상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 위원들이 늦어도 2023년에는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는데 약두 차례 정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은 기존에 6.5%였는데 더 올렸어요. 7%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도 기존 2.4%에서 3.4%로 대폭 상향을 했어요. 이날 회의에서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예요. 그 얘기는 특별히 없었어요.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회의 그 후에 회견에서 아직은 경제 상황이 울퉁불퉁한 만큼 테이퍼링 하기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테이퍼링을 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전망이 기존의 2.4%에서 3.4%로 대폭 올린 것입니다. FOMC 위원이 기준금리 전망을 찍은 그 점도표에 따르면 2023년까지 최소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면 금리 인상을 항상 올랐다가 내렸다 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슈가 되면은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급락을 했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돼요. 주가의 상승은 그동안 다 봐왔듯이 여러 가지 변수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 금리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테이퍼링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걱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일이 수십 년간 아주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리가 계속 평행선을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리가 상당히 높았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렸다가 내렸다가 계속 이 밸런스를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당연히 주가가 출렁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가가 떨어져서 안 올라가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떨어졌다가 다시 하락을 했던 것을 원점을 올라가서 다시 고점을 찍고 사상 최고치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들을 보면 특히 홍콩의 차이나 전기차 ETF 있어요. 국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처럼 똑같이 동행을 합니다. 6.25%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가 6.87%나 하락을 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5%씩 막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두달 만에 만원 이하에서 13,950원, 14,000원 직전까지 무려 두달 동안 40%씩 급속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 어느 정도 또 조정을 받을 만하죠. 어떤 종목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그렇게 급상승하게 되면 조정 당연히 옵니다. 그렇게 조정을 받았다가 또다시 튀어 오르거든요. 항상 그래왔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가 그렇게 떨어지니까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들 보면 모두들 그렇게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ETF들이 한꺼번에 같이 또 조정이 됐죠. 그래서 저가 매수 기회로 항상 떨어지게 되면 어제 그렇게 떨어졌으면 오늘 또 어제만큼은 아니더라도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가지고 있던 돈을 갖다가 모두 매수를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꼭. 그래야지 어제도 떨어지고 오늘도 떨어지고 내일도 떨어지면 며칠 동안 계속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레버리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올랐을 땐 좋지만 오늘은 조금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QQQ 또 SOXX FNGS 이러한 지수들이 ETF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레버리지는 한없이 떨어져요. 하루에 10%씩 막 떨어져요. 보통 뭐한 2, 3%만 떨어져도 겁을 먹고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레버리지 같은 경우 인버스나 레버리지는 그만큼 위험한 것이죠.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QQQ가 0.37% 하락하니까 그거의 3배 레버리지는 TQQQ 3배죠? 1.07% 하락을 했습니다. FNGS, 미국의 팡플러스예요. 우리나라의 코덱스 팡플러스하고 똑같은 10개 종목을 추종을 합니다. 0.27% 하락을 하니까 FNGU 0.49, 3배까지는 안 갔네요. 한 2배 정도 조금 안 갔네요. 다행입니다. SOXX,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죠. 0.94% 떨어지니까 SOXL은 3배까지는 안 갔지만 2.15%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는 3배로 올라가서 좋아요. 그러나 떨어질 때는 3배로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자금 중에 약 10%, 20%라든지 일부 자금만 여러분들이 운용하는 건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금액의 과반수 이상 아주 많은 포지션을 이런 레버리지, 또 인버스, 또 단타 이런 데 치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위험하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러한 미국의 지수 주가가 우리나라의 아침 9시에 또 장이 열리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또 동조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